네, 갑자기 우리 산천을 보면 단풍이 짙어졌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구나 하는 피부를 느끼는 계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한달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름을 못 느꼈거든요. 여름이 없이 바로 가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을 하면 아름다운 자연도 자연이지만 각종 과수들이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죠. 1620년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 자유의 땅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여정을 보면 정말 험난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석달 가까운 그런 여행 끝에 11월 말에 미국 동부죠, 매사추세츠주에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곧 닥쳐온 겨울, 동부가 참 추위가 모질잖아요. 모진 추위와 싸우면서 그 한겨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간 양식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절약을 했거든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초기 이민자들의 삶은 상상 못할 정도로 어려운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참으면서 이제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 가까운데 같이 천신망고 끝에 여행을 온 동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겨울을 지나자 청교도들 한 5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 중에 한 52명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감자 한 알, 그리고 옥수수 한 톨을 소중히 여기면서 밭을 갈고 이듬해 이제 봄갈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되었을 때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인디언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첫번그 감사절은 53명의 생존자와 그리고 초청한 인디언 90여 명, 이렇게 해서 한 무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쁜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지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주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라 하더라도, 잎이 무성하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종류가 다르면 맺히는 열매가 없을 수가 있고, 또 가시가 맺힐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다가 성전 대문, 문, 성문 옆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때 주님이 시장에서 열매를 좀 따먹을까 하고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상당히 실망을 하셨죠.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나무는 그만, 그 주님이 말이 떨어지자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만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은 나무 한 그루도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와 같이 마르고 만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특히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뭐 어떤 모습을 본다거나 가진 소유를 본다거나 어떤 아는 지식을 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어왔느냐.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나면 각각 사람들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있고 맺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0절에 주님이 아주 엄한 경고를 주셨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슨 경고죠? 도끼가 지금 농부 손에 붙잡히는데 가을이 되었습니다. 맺어야 될 과일을 맺지 않습니다. 그동안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김도 메어주고 거름도 주고 부지런히 물도 주고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 실망이 크고 그래서 농부는 이럴 바에는 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도끼를 지금 나무 뿌리 대고 있다. 이 경고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들도 이와 같이 우리 각각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로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크게 분류하면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선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신령한 열매는 뭐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거기 아홉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이다.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열매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귀하고 특히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랑과 이 사랑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열매다. 그 다음 또 뭐죠? 기쁨, 희락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잖아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는 기쁨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해라.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기쁜 일 없는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기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말한 대로 우리의 송아지가 없더라도 무화과 그 과원의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땅 위에 어떤 뭐 유익이나 어떤 소득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곧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기쁨이죠. 자, 사랑과 희락과 또 뭐죠? 화평이라고 했죠. 화평은 마음의 평안, 평화, 화목.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면 참 좋잖아요. 형제 간에 화목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우리 교우 간에 화목하고, 이 화목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은 오래 참는 것, 인내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다면, 어른스럽잖아요. 성도의 그 믿음의 그 양은 얼마나 그가 잘 인내하는가, 잘 참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비, 양선, 선함,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척을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음 충성이죠. 충성, 충실하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다음 온유함이죠. 다음은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님 주시는 열매입니다. 신령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는, 뭐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어리든 나이 들었든 상관할 것 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이와 같이 풍성하게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인데,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있죠. 입술에 항상 그분은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별명을 붙이기를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을 가진 교부다,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그 말이 얼마나 정제되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덕스럽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러는데, 그러나 이제 이 사탄은 말이 거칩니다. 굉장히 험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건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온유하고 또 덕스럽고 은혜롭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의 열매뿐 아니라 그 다음은 우리 실천의 행동의 열매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그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뭔가 하루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조용히 이제 잠들기 전에 새벽부터 종일토록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가. 만일에 한 가지도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다면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도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위로가 되고 우리 이웃이 격려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되었다면 그는 참 보람된 하루를 보냈을 것이고, 이것이 뭐 하루 동안은 뭐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1년을 생각하면 365일 동안 하루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벌써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10년이 된다면 아니면 평생이 된다면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듯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맺는 좋은 열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해로운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어서 해로운 것이 있고 해롭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좋은 음식들 또는 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해 전이었어요. 포틀랜드에 목사님 한 가족이 공원에 놀러 갔는데, 갔더니 그 나무 밑에 아주 보기 좋은 버섯들이 쫙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 일행이 그 버섯을 아주 큰 보자기에 잔뜩 싸가지고
집으로 와서 그래가지고 된장도 끓이고 국을 끓여가지고 온 식구들 그 집 방문한 한국에서 방문한 분까지 해서 그 버섯을 나눠 먹었는데 첫날은 괜찮았대요. 근데 이튿날 사흘째 되니까 갑자기 뭐 이거 배가 아프고 뭐 아주 기운이 빠지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 그 버섯이 독버섯이었던 거예요. 이 버섯이 들어가면 독버섯 좋은 버섯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양도 주고 좋지만 이 독버섯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보기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버섯이 간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입원하고 아들도 입원하고 그 사모님도 입원하고 한국 선분도 입원하고 또 방문 한 일곱인가 병원에 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 아들은 이식을 간 이식을 안 하면 생명을 못 건진다 그렇게 심각하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항 병원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이식 직전에 저 곧 수술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의사가 다시 한번 수치를 딱 보았더니 아 그 약간 개선이 되는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장을 시켜 나중에 이식 없이 지금은 다 완전히 회복이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음식도 먹어서 아주 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서 유익이 되는 행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어떤 결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선의 열매를 맺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병원에 제가 그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계속 다니는데 입고 들어가는데 한 80인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그 대석에 다 앉아서 그 이제 그 안내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병원 직원이 아니죠. 벌써 진작 은퇴를 했고 그런데 이분은 자원해서 발런티어로 그 시간을 환자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볼 때만 그래서 특별히 인사를 특별히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 그분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 이제 은퇴했으니까는 여행 다니고 좋은 거 음식 다니면서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여생을 좋은 열매를 맺는 자원봉사하고 그것이 병원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마을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여기 퍼스트 베피 처치 여기 침례교 그 교회가 요즘 멀지도 않지만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면 가끔 이제 여름에 그 주말, 금, 토일 되면은 그 잔디를 그 아주 넓잖아요. 많은 분 잔디를 깎는데 보면 전부 다 발렌티어. 이제 연세가 60도 안 넘은 분들이 나와서 시원히 잔디를 깎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보기 그 아름다운지 아주 그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건강을 뭔가 보람된 일에 좋은 일에 또 이게 유진 미션이라고 홈리스 그 집이 없고 먹을 것이 궁한 분들을 거기서 매일 음식도 해서 제공하고 잠도 재워주고 하는데 거기도 발렌티어들이 끊임없이 요구가 되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야든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에너지를 재능을, 시간을, 물질을 선용할 때 그 가치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몸이 안 좋아서 누워 한 달 누워 있어 보니까 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건강을 주시면 정말 더 그 시간을 아끼고
좀 더 좋은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참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선택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의 풍요한 결실을 맺듯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가령 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어떤 타락된 삶 또 어떤 무신론자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무신론 사상 다음 테러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가 가득한 자요 이런 것들을 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히 요즘은 이 그 핵가족 시대라 우리 한국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정에 보면 할머니 어떤 3대 4대까지 한 집에 살아요. 대개 보면 그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부모님이 그 출입을 못해도 그 모시는 것을 보는데 요즘은 시대도 뭐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도 보니까 그 이런 노인분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저희 고향에도 가보니까 그 시골인데도 그 케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없어요. 딱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저렇게 해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놓쳐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로한 부모님을 정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를 낳아줄 뿐 아니라 길러주고 공부시키고 그 은혜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따뜻한 그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 사랑, 공경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열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열매라는 것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실천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배워도 학문을 많이 해도 이론에 그치는 것은 열매하고는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뭐 주여 주여 해도 열매가 없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한쪽은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양과 염소 이렇게 그 비우죠. 그 구분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가물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이제 이 상을 받으라 편히 쉬어라 라고 하셨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보지도 않았고 너희는 내가 그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때 염소들이 말했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편찮을 때 안 가봤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바로 내 곁에 있다.
우리 가족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오픈하고 또 좋은 뜻으로 도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죠. 의를 먼저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는 내 일신상의 편의만을 중심에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또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런 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님 앞에 설 때 어인들에게 주님은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주님 나라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